여기는 이렇게 여기 시내에서 한참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시골 마을에 있습니다. 시골 마을인데 여기는 이제 이 레스토랑 분위기가 완전히 뭐 정글 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의 이제 레스토랑인데요. 여기 보면은 폭포같이 만들어 놓고 밑에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런 이렇게 비단잉어 같은 거를 키우고 있는데 위층에는 이제 어린애들이 살고 저기 밑에는 엄청나게 큰 놈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면은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정글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아주 그 열대의 분위기를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뭐 커피도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제 커피하고 저기 밥을 간단하게 거기 만둣국을 시켰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린 바나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대요.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뭐 설탕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말리기만 했다고 합니다. 냄새는 우리나라 꽃감이랑 거의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요. 맛도 꽃감이랑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꽃감인데 조금 더 부드럽고 훨씬 더 부드럽고 조금 더 단맛이 강한 그런 맛이고요. 향이나 뭐 질감 아니면 느낌은 거의 뭐 99% 꽃감이랑 똑같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40바시니까 가격도 쌉니다. 네, 아까 주문했던 만둣국이 나왔습니다. 만둣국이 나왔는데 여기 말로는 깨우꿍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로는 깨우꿍. 왜냐면은 여기 만두 속에 새우를 집어넣어가지고 깨우꿍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이런 만두 종류나 이런 거는 뜨거운 거 잘못 먹었다가는 그대로 그냥 다시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호 불어가지고 잘 먹어야 돼요. 특이한 게 여기 이제 새우 속살만 있고 만두피에 새우 속살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국물은 그냥 평범한 닭고기 국물인 것 같고요. 보면은 이제 넣은 먹으라고 고춧가루 그리고 설탕 여기 고추 피클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팍시인데요. 이게 이제 팍시가 들어가가지고, 이 팍시를 싫어하시는 분, 이건 반드시 빼달라고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겠네. 이 팍시의 향이 굉장히 이제 강한데요. 처음 먹어보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정도 팍시를 먹다가 보면은 이제 팍시 맛에 아주 익숙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팍시 없는 이제 한국에 돌아가고 먹다가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팍시 냄새가 갑자기 어느 날 그리워지고 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팍시 냄새가 그렇게 이제 역하지도 않고 이렇게 뭐랄까 거부감이 완전히 사라지는데요. 그게 이제 팍시를 꾸준하게 한 6개월 정도 먹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통의 친구들이나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은 10명의 한 명꼴로 완전히 팍시의 면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팍시 냄새에 크게 뭐 거부감이 없고 처음부터 잘 먹는 그런 축복받은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깨우꿍입니다. 깨우꿍에는 이렇게 만두가
총 5개 줬네. 5개 줬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식사라기보다는 간식으로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먹도록 하겠습니다. 후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초코 케이크를 시켰는데요. 이게 뭐랄까 아직 안 먹어봤지만은 왠지 안 먹어봐도 맛을 알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맛입니다. 이게 태국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역시 태국 음식이고 뭐 태국에서 먹는 일본 음식이라든지 뭐 한국 음식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끔찍할 정도로 이게 품질이 낮아요. 이게 모양은 정말 똑같은데 먹어보면은 완전히 다른 최악의 맛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케이크 모양은 정말 그럴듯해요. 정말 그럴듯한데 먹어보면은 맛이 완전히 이 뭐랄까 태국스러운 그런 맛인 경우가 많은데요. 얘기는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초코 케이크라고 만들었는데 이 초코 케이크에서 초콜릿이 뭐라 그래야 되나 초코 시럽 같은 데 쓰는 이렇게 가짜 코코아로 대충 만든 그런 이렇게 공업용 맛이 나고요. 이게 빵이 이게 뭐랄까 이게 촉촉한 그런 이렇게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부풀려진 그런 느낌도 아닌 뭔가 어중간한 이렇게 뭔가 발포된 떡 같은 그런 느낌의 이상한 초코 케이크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얘네들이 빵을 만들면 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이게 태국에서는 빵을 못 만들어요. 빵을 우리나라 제빵사 하시는 분들은 빨리 태국에 오셔가지고 장사하시면은 아마 대박 나실 것입니다. 이게 빵의 수준 자체가 너무 낮아. 그런데 뭐 물론 아닌데도 있어요. 저기 뭐 방콕이나 이런 어떤 북경 같은 대도시에 가면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제빵사가 직접 와가지고 가게를 연 그런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그 뭐 찾아가서 먹진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컴플레인을 막 하니까 친구들이 맛있는 데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집에서는 초코 케이크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커피는 쏘쏘합니다. 그래요. 뭐 평균. 그리고 아까 그 깨우꿍 같은 경우에 그게 아마 제일 맛있는 요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 우리 와이프의 사촌동생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내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산이라고 하는 그 태국 북동부 지방에 있는 우돈타니라는 마을로 가는데요. 우돈타니는 람팡에서 한 540km 떨어져 있고 여기 구글맵에서 보면은 한 7시간 한 40분 30분 걸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8시간 9시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 우돈타니까지 아직 길이 한참 남았어요. 지금 500km 정도 남았네요. 500km 정도 이제 길이 남았는데 GPS에서 찍히는 시간은 7시간 남았다고 합니다. 길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차선인데 일본으로 치면은 4차선 같은 2차선이라 가지고 나름 여유가 조금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추월을 한다거나 뭐 이럴 때는 굉장히 이 태국 도로가 위험합니다. 특히 상대방도 추월을 아무데서나 마구 이렇게 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가끔 가다가 진짜 깜짝 놀라고 막 승질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상대방이 언제 추월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갓길로 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면은 크게 운전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일본처럼 이제 핸들은 이렇게 오른쪽 핸들이고요. 이런 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은데 이런 오른쪽 핸들에 적응하는 거는 한 하루 이틀? 2, 3일 정도만 이렇게 운전하시면은
이 핸들 방향은 전혀 적응하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제일 적응이 안 되고 가끔 아직도 제가 헷갈리는 거는 이 깜빡이가 깜빡이 반대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깜빡이는 여기서 넣는데 이 태국 차는 깜빡이를 여기서 넣어요. 여기는 이제 와이퍼가 움직이는 건데 보면은 가끔 운전하다가 이렇게 급하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깜빡이가 안 들어가고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제가 아는 사람한테 했더니 뭐 자기는 15년째 있지만은 아직도 그 와이퍼는 가끔 가다가 이게 적응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아주 멍청해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돈타니까지 가서 결혼식, 태국 전통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촬영을 해보고 비디오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돈타니로 결혼식 구경을 함께 가시죠. 지금 이제 5시 반인데 지금 산 넘어와가지고 지금 그 러이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러이 주의 여기 이제 주도 러이시를 이제 살짝 벗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요. 아주 거기 뭐야 험한 산길은 아니고 그 짧은 구간에 산길이었는데 그게 추월하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저기 달려있는 블랙박스가 지금 잘 작동되는지 모르겠네요. 작동되면은 지금 아마 화면을 보고 계실 거고요. 만약에 화면에 안 나오면은 블랙박스가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왔어요. 절반 정도 와가지고 아마 도착은 한 9시쯤 돼야지 그 우돈타니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픽산 울룩에서 로이 국경을 넘어오는 거기 첫 번째 마을에 있는 길가에서 여기 팟타이를 한번 시켜봤어요. 팟타이. 팟타이를 시키면은 이렇게 라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렇게 짜가지고 상큼한 맛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사용합니다. 사용하면은 그냥 버리면 됩니다. 이게 볶음국수인데요. 여기는 이제 계란도 하나 얹어줬고 새우도 들어있고 여기 파. 파는 썰어주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들고 이렇게 뜯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먹어볼까요? 맛은 좋은데 라임을 뜨거운 데다가 확 짜가지고 딱 먹는데 이 새콤한 그 향이 갑자기 목구멍으로 확 넘어가는 바람에 사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란을 이용해서 볶고요. 이렇게 숙주나물 그리고 주로 국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역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 틀리고 맛도 조금씩 틀려요. 공통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그런 재료가 들어가고 땅콩 가루나 이렇게 고소한 것들 그런 거랑 설탕은 살짝 넣고 달달하면서 고소하고 이렇게 담백한 그런 맛이 이제 이 팟타이의 특징입니다. 살짝 이제 기름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파를 갖다가 이렇게 맛있게 뜯어 먹으면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럼 계속 먹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아까 9시 반에 여기 목적지인 우돈타니에 있는 여기 우리 와이프 사촌 친척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이 늦다 보니까 이 캠코드가 초점이 완전히 나가는데 아무튼 내일 여기서 이제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 태국 전통 결혼식은 원래 3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일
어떤 행사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